어쨌든 27년간 제 손으로 일궈온 식당입니다. 이렇게 무책임하게 물러날 수는 없죠. 최소한 후임이라도 정해줘야. 그건 네가 걱정 안 해도 돼. 후임은 정해놨다. 누군데요? 후임은 누군데요? 남주가 바로 네 후임이다.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 아니냐? 개성병 오는 태민이에게, 개성 명관에는 남주. 이렇게 내가 진작부터 후계자를 지명했었잖니. 그러니 너는 개성 명관에를 남주한테 물려주고 나가거라. 애미도 떠났는데 남주마저 미국으로 보낼 순 없지. 남주는 내 곁에 있어야 해. 내 곁에서 개성 명간회를 지켜야 해. 무슨 일이에요? 그냥 궁금해서 전화해봤어요. 우리 말이에요. 가능한 빨리 미국에 가요. 결혼식은 그 후에 올려도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안 될까요? 갑자기 왜 서두르는데요? 무슨 일 있어요? 아니요. 그런 거 없어요. 단지 여길 빨리 떠나고 싶어 그래요. 강호 씨는 어때요? 생각해 볼게요. 늦었는데 그만 끊어요. 앞으로 개성병관에는 남준 네가 맡아라.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? 개성병관회를 저더러 맡으라니요? 네 엄마가 사장직에서 물러나니 네가 사장직을 맡으라는 거다. 어머니가 왜요? 그걸 꼭 내 입으로 말해야 되니? 하지만 할머니, 전 미국에 가기로 했잖아요. 강우 씨랑 미국에 가기로 했어요. 못 간다. 네? 넌 여기서 개성 명관회를 맡아야 돼. 할머니, 미국은 네가 가면 되겠구나. 그렇게 바라던 미국 진출, 네 손으로 하면 되겠네. 할머니, 저 개성 명관에 필요 없어요. 제가 바라는 건 단지 아빠 딸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. 전 강우 씨랑 미국에 갈 거예요. 제가 원하는 건 단지 그거예요. 아빠 딸로 살고 싶다. 그럼 개성 명관회를 맡아. 네? 네가 자씨 집안의 딸로 살고 싶다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. 안 그러면 나도 널 내 손녀로 인정할 수가 없다. 내 누누이 말했다. 개성 명관의 후계자는 남주 너라고. 그러니 두 번 다시 미국 간단 소린 하지 마. 그럼 강우 씨는요? 강우 씨와는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? 그건 네가 개성 명관회를 맡은 뒤에 그 후에 생각해보자.
네가 이 자리에 앉겠다고? 억울하세요? 아니야. 사실은 나도 이 자리를 떠날 생각도 했었다. 근데 기분이 좀 그렇구나. 그건 그렇고 나와의 약속은 어떻게 됐니? 네? 네가 미국 가는 조건으로 이 선생과의 결혼을 허락을 했는데. 그건 상황이 이렇게 될지 몰랐을 때죠. 그럼 안 가겠다는 거야? 할머니가 안 된대요. 제가 개성명관회를 맡아야만 절 손녀로 인정해 주시겠대요. 절 좀 봐주세요. 저도 이 자리에 앉고 싶어 이러는 거 아니니까요. 유감스럽구나. 다시 말하지만 난 네가 미국 가는 조건으로 이 선생과의 결혼을 허락한 거야. 그때까지만 비밀을 지켜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고. 그런데 네 부주의로 모든 게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어. 영희한테는 강호를 빼앗고 결국 개성명간에까지. 그럼 저더러 어쩌라고요? 그건 네가 알아서 해. 모든 걸 아셨어. 그래서 너랑 오빠 결혼은 힘들 것 같아. 그럼 엄마는?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야? 개성명관회도 이젠 나오셔야 할 거야. 할머니가 나한테 개성명관회를 맡으라고 하셨거든. 내 생각엔 너랑 엄마가 미국에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. 뭐라고? 여기에 있어봤자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니? 할머니도 그러셨어. 너랑 엄마가 미국 분점을 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이젠 나더러 미국까지 가라는 거니? 오해하지 마. 난 너랑 엄마를 위해서. 그만해! 영희야. 가. 처음부터 네 말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.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. 내가 잠시 어떻게 됐었나 봐. 너무 후회스러워. 그러니까 너도 이쯤에서 그만해. 왜? 내가 모든 걸 갖게 되니까 셈이 나서 그래? 아니, 네가 걱정스러워. 뭐라고? 네가 너무 걱정스럽다고. 네가 지금 내 걱정을 하는 거야? 꼴에 지금 내 걱정을 하는 거냐고. 그래. 미국 갈 거니? 남주야.